585번이에요. 하나가 질문했고. 585번 보면은 두 타항식 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 뭐 갑자기 2차식이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그 다음 5x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6의 뭐다? 공통인수. 공통인수는 x 플러스 a. 얘와 얘의 공통인수가 x 플러스 a래. 두 다항식 2x제곱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그 다음 마이너스 7 요놈과 그 다음에 4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5 35의 공통인수가 2x 2x 플러스 b 이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문제 어떻게 풀면 돼요? 한마디로 인수분해 각각 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럼 보세요. 얘는 인수분해 어떻게 나올까? 8x제곱 플러스 아니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34 곱해서 34? 여기 공통인수 있어 없어? 없죠? 완전 제곱식이야? 아니죠? 합쳐야? 아니죠? 세 번째죠. x제곱의 개수 1이니까 그럼 얘는 10을 곱하면 얼마야? 3되겠죠? 맞아? 그 다음 더해서 나오는 게 플러스 8이니까 11 줄이 플러스가 되겠지.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1, 그 다음 x 마이너스 3. 그 다음 얘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됐어요? 얘는 어떻게? 공통인수 없죠? 완전 제곱식 아니죠? 합쳐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죠? 그럼 뭘 찾아야 돼? 그렇지, 네 번째. 1, 5. 맞아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될까? 2, 3. 이렇게 가면 되겠다.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봐. 선생님 봐봐. 1, 5, 2, 3.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 10,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 3 나와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선생님, 봐봐. 얘들아. 둘이 더해서 뭐 나와? 13 나와야 되지? 맞아? 그럼 여기 어떻게? 마이너스, 여기 어떻게? 끝까지 봐! 마이너스라 그랬지? 맞아? 다시 한번 볼게. 숫자의 조합,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이거 맞아, 안 맞아? 틀려, 왜 틀려? 그렇지. 얘네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6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얘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 보고 끝까지 보라는 얘기였어. 얘들아 이거 끝까지 봐. 아, 왜 그래. 얘네 이게 틀린 거야. 그럼 뭘로 해야 돼? 2, 3이 아니라 뭐 해야 돼? 1, 5, 2, 3이 아니라 3이어야 돼. 3이. 여기가 3, 여기가 2여야 돼. 그래야 얘가 15가 나오고 얘가 2가 나와서 어떻게? 둘이 더했을 때 13이 나올 수 있도록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그래야 마이너스 6이 나오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나와? x, 마이너스 3, 5x, 플러스 끝까지 봐, 끝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어떻게 나오고, 얘는? 얘는 네 번째죠? 공통인수 없으니까. 1, 2죠? 끝까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 1, 7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제 얘는 7이고 얘 2지. 그죠? 7이고 얘가 2인데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뭐 나와야 돼?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가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1, 그 다음 2x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 얘도 볼까? 얘도? 얘는 어떻게? 2, 2 한번 해볼까? 7, 5 한번 해볼까요? 돼, 안 돼? 2, 5, 10, 2, 7, 14. 되겠다. 그치? 왜? 얘네들이 2, 7, 14, 얘네 2, 5, 1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럼 얘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2x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2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얘 공통인수가 뭐라고 그랬어? x 플러스 a라고 했고, 얘 공통인수가 뭐라고 그랬어? 2x 플러스 b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a 값은 얼마 나올까? 공통인수가 뭐야?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지. 여기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7이라고 해야지. 맞아요? 그러면 얘 값을 구하는데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10. 얘가 정답이 되겠지. 얘가? 이거 숫자의 조합 조심해, 이런 거. 알겠죠?